네,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위원 오늘 나오셨습니다. 네,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? 네,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. 아, 네. 아닙니다. 먼저 이제 뭐 우리나라 자동차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올해 아마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이 자동차의 디커플링일 것 같은데요.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뭐 현대차나 다 전기차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뭐 너무 잘 나갔잖아요. 근데 그렇죠. 우리나라 자동차주는 뭐 연초 이후에 계속 안 좋으니까 도대체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뭐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아무래도 네. 좀 본질적인 경쟁력이 있어서 네. 테슬라가 굉장히 좀 다른 OEM들하고는 차별화되는 네.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좀 터닝 포인트가 됐었던 부분들을 보면은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을 하면서 중국 현재에 있는 거대 OEM들보다 훨씬 더 전기차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어떤 제조적인 측면에서도 기존 완성차들이 어떤 시도하지 않았었던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원가 절감이나 어떤 차량 경쟁력들 뭐 이런 것들을 좀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주가가 초반에는 좀 부진했었죠. 네. 2분기 때에는. 그러다가 이제 V자로도 반등이 나오고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는 좀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는 것 같고요. 국내 업체들은 사실 초반은 굉장히 좋았습니다. F카 이슈도 있었고 네. 올해 EGMP 기반의 새로운 전기차들 그렇죠. 네. 뭐 이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사실 이게 막상 성과로 좀 2분기, 3분기로 가면서 차량 반도체 이슈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로 좀 다른 장애물들로 인해서 그게 또 가셔야 되지 못한 게 좀 아쉽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고 전용 라인도 깔았고 그런데 테슬라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뭐 생산이나 이런 측면에서 저조했다는 거죠. 그렇죠. 네. 기술적인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서도 지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? 기술적인 부분들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죠. 네. 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올해부터 이제 기가 프레싱이라고 하는 이제 싱글 피스 캐스팅 같은 경우에도 도입을 했고요. 기존의 완성차들하고는 제조 방식 자체가 완전히 좀 변화가 되는 부분이고요. 그리고 작년에 이제 배터리 데이 행사 때에도 뭐 앞으로 이제 차량 원가나 아니면 뭐 배터리 패키징 방법이나 배터리 팩을 탑재하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바꾸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들이 좀 많이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. 제일 큰 게 이제 4680 배터리라고 하는 새로운 배터리 타입 네. 요거를 도입하는 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올해 한 연말 정도에 가동을 하게 되는 이제 기가 베를린 그리고 내년도에 가동 예정돼 있는 기가 텍사스 이런 데서부터 이제 투입이 될 거거든요. 근데 기존 배터리보다 이게 원가나 그리고 에너지 밀도 같은 경우 거의 20에서 30%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이제 기존 완성차들이 준비가 좀 안 돼 있었던 부분들이라 굉장히 좀 따라하기 힘든 또 이런 격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테슬라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, 그죠? 그렇죠. 직접 네. 만들지 않고 파나소닉이 네. 많이 이제 제작을 해주고 있죠. 근데 이제 굉장히 특징적인 거는 배터리 제조와 설계 쪽에 이제 테슬라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한다라는 게 좀 차별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네, 네. 그 지금 우리나라 그 소위 서학개미 네.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마 제일 많이 투자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테슬라인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네. 밸류에이션 갭이 너무 많이 벌어졌잖아요. 지금 뭐 현대차하고 비교하면 뭐 말도 안 되게. 그렇죠. 그런 것들은 정당화될 수 있는 건가요? 사실 지금 굉장히 시장이 격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. 때문에 투자자들의 시각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5년 후, 10년 후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앞으로 5년, 10년 후가 되면은 기존의 어떤 내연기관차 시대에 시장 질서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고 네. 새롭게 이제 판도가 짜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벌어지는 돈 이상의 것들을 좀 많이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테슬라는 또 추가적으로 기존 완성차들하고는 다르게 네. FSD라고 하죠. 이제 풀 셀프드라이빙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. 그리고 올해 공개했었던 이제 슈퍼컴퓨터 도조라든지 이런
기존 완성차 영역 바깥의 비즈니스에서 벌어든 돈이 더 많을 정도로 네. 좀 특이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1대1 비교는 사실 거의 힘들다. 기존 완성차들하고는 완전히 좀 새로운 영역을 좀 개척하는 회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최근 들어서 뭐 거의 한 달 사이에 50% 가까이 그렇죠. 주가가 급등을 네, 했기 네. 때문에 신규 진입하기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포인트인 거는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어제 또 이제 주말 사이에 또 이슈가 있었죠. 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네, 트위터에다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 10%를 매각할지 말지 네. 포를 했는데 보니까 네. 이제는 매각을 해야 된다 쪽으로 이게 네. 찬성이 더 많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 이슈까지 감안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큰 상승을 좀 바라기는 힘들 것 같고요. 네. 아마도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있을 또 내년에도 또 이제 새로운 변화들이 많거든요. 네.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좀 모멘텀을 일으킬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. 듭니다. 앨런 머스크가 사실은 주가가 많이 올라서 주식을 팔고 싶겠죠. 뭐 팔고 싶은데 그런 것도 있죠. 네. 욕 먹을까 봐 트위터에 올려서 네. 그 부유세 핑계를 냈잖아요. 그죠? 네, 네, 그렇죠. 세금 핑계를 대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, 그러니까 본인은 팔고 싶은 거죠. 굉장히 또 시의적절하죠. 네. 명분이 또 이렇게 또 외부 환경이 명분을 됐으니까. 명분을 본인이 만든 거겠죠. 아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그런 걸 눈치챈 사람들은 뭐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 욕구도 많이 커질 것 같은데요. 네, 맞습니다. 한 번은 출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네.